안녕하세요. 경남백경 완전정복 라마입니다. 와, 오늘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또 어디로 갈지 너무 궁금하네요. 장PD님! 오늘 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왔어요. 와, 감독님! 오늘은 그냥 산책하면 될 것 같은데요? 북유럽에 있는 그런 호수 같은데? 그래도 다행이네요. 저는 또 산에 올라가는 줄 알고 좀 조마조마 했는데. 호계소가? 이거 팔각정 공원 같은 데 많이 있잖아요. 요소 요리 찍었다 이가. 이 건너편이에요. 멀기는 아니라. 와, 감독님 거의 97경 하니까 이제 뭐 그냥 이거 반 그냥 손바닥만 봐도 하늘이 보이는 그런 거군요. 뒤나 볼 것도 없다 그냥. 와, 그럼 평화로워 보이는 한적한 호수를 향해 출발하겠습니다. 야, 저 산에 있는데야. 네? 왔다, 산에. 그러니까. 형님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제 가방끈 보이죠, 가방끈? 가방끈 긴 거? 근처에 이런 호수 같은데. 잠깐만. 혹시 여기 아니 여기 봐봐, 여기 혹시 이런 연못 못 봤어요? 아, 근데 가야랜드 그쪽에. 가야랜드요? 가야랜드 저 위에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 이렇게 못 같은 거 있나요? 네. 가야랜드 큰 못이 있어요. 가야랜드 쪽에 큰 못이 있어요? 있어요, 거의. 아. 저거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저거. 예. 지금은 안 돌아가나요? 저 노릇한데. 예. 지금 정리되고 이게 정리한데. 저거 물을 올려 올리는 그런 거래. 저수지 가면 저런 게 있거든. 예. 야, 딱 경기 좋네. 이거 됩니까? 저희 여기인 줄 알고 왔거든요. 이거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없습니다. 오만 때만 데 있는 게 못이란 말이야. 그쵸? 패봐. 이 옆에 먹고. 옆에? 양쪽에 옆에 있는 게 먹고. 산. 산이 있는 저수지를 찾아가자. 산이 있는 저수지. 오케이. 오케이. 가보죠. 야. 집에는 아주 따뜻하네. 가을에 풍성한 들판보다 요런 것도 참 좋다 그냥. 이렇게 추수가 끝난 게 더 뭔가 이렇게 풍요로운 것 같아. 그 복잡하고 현란한 색깔들이 좀 정리가 된 느낌. 그러네. 맞지? 네. 어, 뭡니까? 무야? 물을 오늘 빼신다고요? 긴장하려고 해. 아유. 이거 오늘 뽑으시는 거예요? 오늘 못 뽑아. 일요일 날 우리 아들이 와서 집 가야 되지. 나는 못 뽑아. 오늘 그럼 몇 개만 뽑으러 오신 거구나. 네, 요 자잘한 거 이거는 김치 무거 하려고 그냥. 아. 생무 뽑으면 술 맛있네. 그러게. 뽑아갔어. 아니, 뭐 크다, 그거. 저거 이래. 누가 이렇게 커? 이게 시래기? 응, 시래기. 시래기? 응. 야, 진짜 실하다. 이거 그냥 먹어도 되는 거죠? 수동! 나도 좀 묵자. 이제 100일 다 끝나갔나, 이거? 이때까지 니만 묵었잖아. 멸비득이 됐나? 딱 그거 걸고 한다. 예. 요 나이니째. 예. 죽었어요. 지금 다 찍는다. 예. 자. 나를 좀. 야뻐나. 가만 있어. 나도 한개 벗고. 아, 잠깐만. 아, 몸에 아직 덜 풀렸어. 여기다, 여기. 이야. 저 여기에요, 여기. 아, 예? 바람의 아들을 네가 모르는구나. 무릎이나 조심하세요, 동이. 여기 으아! 앞에서 뛰자. 어머니! 어머니 제가 이겼습니다. 아, 길게 갔다라 봐. 다리가 길자 이가. 어머니 이렇게 힘들게 심으신 건데 이렇게. 어머니 근데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데가 여기거든요. 어디 쪽으로 가야 돼요? 거꾸로 네. 산을 보고 올라가는 길이 있어. 아. 그 도로가 넓적하니 짧다가 여기를 가면 네. 농길이 돼서 길이 안 좋아.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잘 먹게. 예. 네. 감사합니다. 이거. 니 언제 이 물 넣? 어? 저도 모르게 먹었는데. 큰일이다. 이거 언니 물 좀 오래네. 오. 어이. 와, 그분 진짜 잘 쪼개시네요. 진짜 향에 물어봐야 되나? 원래 그리 밥그릇하면 너는 배가 고프나? 아니면은 물 먹는 걸 보면 막 이 담욕이 생기나? 신기하잖아, 무. 어? 무 신기하잖아.
저기 예? 저수지 어디 있어요? 저기 저수지 어디 있어요? 저수지? 네, 다리 지나면 그쪽이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뭘 먹는데 뭐? 무 먹었는데 무. 어? 무 먹었어요. 뭐라고 모르는 게 저수지 어디 있겠나? 무 먹었는데 무. 무. 예. 네. 그 얘기가 아니고. 예. 네. 뭘 묻냐고 묻자. 아, 뭘 묻냐고요? 뭐를 모르는 않겠나 내가. 그 여기 이런 풍경들 지금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이리 말로 올라가노?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아이고 떨어졌다. 아이고 그러면 저쪽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 이렇게 똑같이 볼 수 있어요? 요 저 올라가면 저 잘 보이지. 아, 여기 가보나. 네. 저 산골 저 올라가면 큰 저수지 있어요. 그거 엄청 크다. 아이고 또 떨어졌다. 감사합니다. 그건 또 뭐하러 올라타? 아, 잘 안 보여가지고 답답하잖아. 손만 이렇게 보이니까. 와, 나 진짜 좋다. 와, 오, 와. 야, 저 어디로 가는 거지, 저지? 와, 여기 진짜 저수지 있네. 아, 좋다. 엄청 큰데요? 야, 그러니까 논이 이렇게 평화가 넓은 이유가 있네. 이걸로 다 농사 짓는 거 아니야? 평화야. 에? 죽도 있고. 에. 응? 산도 있다. 죽도 있고 산도 있고. 정자에 찾아보면 있겠죠. 방향이. 아니 근데. 방향이. 산이 이게. 방향이. 저 골 제가 안 건나 저 골. 에, 저 골 저 아 좀 오른쪽으로 더 가야 되나? 조금 더 가야겠는데? 그래서 N쪽으로 정자가 있는 거 보라고 정자. 여기 아닌가 봐요. 여기 딱 정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물탱크밖에 없고. 아 근데 저 산이 산도 저기 다 떨어진 기가 에이, 너무 높아 산이. 저희 그림처럼 이렇게 이게 약간 좀 낮아 보이잖아요. 풍경은 맞지? 거의 똑같은데 이는 무조건 사진만 패하면 똑같단다. 이때가 백킹하면서 똑같다는 얘기 한 몇 번인가 한 1000번은 넘게 하실게요. 1000번? 응. 아니요 한 30번 정도 했겠죠. 이 자주 쓴 단어 뭐인가 아나? 뭔데요? 진짜. 그다음 똑같네. 진짜 맛있다. 와. 똑같네. 진짜 맛있겠다. 진짜 2층 2층. 오, 그래도 똑같아요. 오, 똑같아. 하얀색 빨간색. 그쵸? 저기 나무 색깔이 똑같아. 감독님. 응? 이쪽 산이 너무 높아요. 아, 산도 높고 정자도 없고 벤치도 없고 오리밖에 없네. 아. 와, 여기 근데 무슨 저수지, 오! 아니! 감독님! 어? 여기도 저수지인데요? 아, 근데 이거 뭐야, 이게 집들은 뭐야, 이게? 낚시터 아니야? 낚시터요? 아, 저 낚시 진짜 제가 손만 딱 잡으면 바로 물고기가 바로 보는데. 제 손을 알아본다니까요? 아니, 그게, 어? 낚싯대, 낚싯대. 아, 낚시하러 오신 거예요? 이거 뭔가 전문가 용인데요? 낚싯대가? 그쵸? 아, 이 우리나라 옛날 전통과 빨낚시라고 해요, 그거. 밑에 착 깔아놔, 여기 들어가 그냥 와서 눈이 섭섭이 팍 빨가 등을 돌리거든요. 아, 제가 바다에서 그 한 1m짜리 광어 한번 잡았었거든요. 바다 낚시는 잘 못하시죠? 이제 시작합니다. 네. 야, 그러면 이거 잡으면 오늘 매운탕 먹는 거예요? 아, 이건 손만 보면. 네? 손만 보고 놔준다. 다시 놔줘요? 네. 먹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저희가 거제도에서 그 3,000마리 잡았거든요. 그때 망루에서 어디? 망보다가 아 그거 네. 그, 숭어 야 이거 양식 이거 양식장도 아니고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아 이런 게 저 위에서 보였다 이 말 아이가.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돼. 여기서도 잘 안 보이는데. 아 계속 올라. 어 떡밥이라도 좀 먹고 갈까요? 잡았다. 그렇지. 아, 그렇게 커 보인다. 그래도 길구만은 이 뭐라고야? 이거. 이걸 이제 또 다시 살려준다고야? 네.
근데 뭐하러 낚시합니까? 감독님 진짜 보내요? 응, 예, 저런. 매운탕은 무도 있는데. 이거 안 먹고 날 차주는 일이라 하자. 아, 진짜?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이거 택도 아니다? 그쵸. 근데 여기 보려면 뭔가 이거 좀. 김에는 아니나. 예. 네. 낙동강 아니가, 낙동강. 낙동강? 어. 그러네. 낙동강 하고. 하고. 그 쫙 하루 쪽이 이 김에 아이가. 아. 무지무지하게 크구만. 예. 와, 한강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이런데 연못은 없다. 아, 혹시 이렇게 어디지?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아니에요? 예. 아, 정표님 뭐 힌트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이렇게 그냥 버려두실 거예요? 저 힌트 받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우리가 고생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당신은 뭐지? 네? 이제 97경쯤 되셨으면 우리가 쉽게 찾을 줄 알았지? 연인들도 모르고 대학생들도 모르고 낚시꾼도 모르고 그럼 누가 하는 거야 이거? 예? 그러면 예. 힌트 드릴게요. 그럼 빨리 줘. 아 진짜 줄 거 좀 아까 미리 좀 주지.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네. 왜 이렇게 사람이 조건적이에요? 김의 김씨 성을 가진 세 분을 찾아오시면 제가 김의 김씨 세 분을 찾으라고요? 네, 그러면 힌트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결정적인 힌트? 네. 김의 김씨면 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의에서 김씨를 찾으라는 그러면? 어머니 김의 김씨 맞죠? 김의 김씨 말랐고. 왜 김의 김씨 맞죠?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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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저 앞에 아는 사람이야. 어디요? 저 방 앞에. 아니! 아니 지금 저기 어르신 혹시 나 모르는데 네? 나는 김해 모르다. 김해 잘 모르세요? 응. 그 혹시 김해 김씨 아니세요? 아니요. 김해 김씨 아니세요? 응. 아 근데 등에 꽂으신 거 보세요? 어? 등에 꽂은 거 이거 무슨 거? 이거 어르신 등에 꽂은 거. 아 나 전등. 아 전등이요? 응. 어머니 김해 김씨 맞죠? 응. 어머니 그러면 주민등록증 혹시 있으세요? 김씨만 보여서 김 김자만. 김해 김씨. 아 맞다. 여기 맞네 여기 김해 김씨네. 응 김. 여기 주소도 경상남도 김해 시장이네 여기. 네. 김해 김씨 마야 사랑한다. 어? 김해 김씨. What is your family name? 아 Curtin. 김해 김. 김혜 김? 김혜 김, 노 김혜 김? 노 아, 컬튼? 예 아, what is your name? My name? Yes. 그로니아. 그로니아? 예 아, 라마 라마 네. 아, nice to meet you. 아, 그로니아, nice to meet you. Bye. 아, 김혜 김씨 아니라는데 선생님, 혹시 김혜 김씨 맞지? 어? 진짜? 아니, 잠깐만 어, 이름 김씨다, 김씨 김 아, 이거 확실한 거 김혜 김씨 맞습니다. 혹시 김씨 아니니, 김씨? 맞아요. 김씨 맞아? 이름표 한번 김혜 김씨? 네. 와 이름표 좀 한번 보여줘. 와 김동훈! 와 맞다! 확실하죠? 와. 네 왜요? 그, 좋았어. 세 명 다 찾았다! 장비대님! 빨리 힌트 주세요. 그 김혜 김씨의 시조관 누구시죠? 김수로! 우리가 오프닝을 어디서 했죠? 김수로 왕릉! 김수로 왕과 하. 관련된 곳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 힌트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등정 밑이 어디 없구나. 김수로왕이랑 연관이 있는 데가 여기 어디 있어요? 구지봉 저 만대 이제 이따가 구지봉 쪽으로 가보자. 네, 구지봉 쪽으로 한번 가보죠. 네. 와, 뭔가 풀린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야, 그래도 이제 확실한 힌트를 얻었으니 금방 찾을 수 있겠다. 어? 아니, 그 저 돌인가 본데요? 아니 근데 여기 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혹시 이게 옛날 연못자리 아닌가?
아, 구지문. 아, 야, 왕비름. 아, 왕비름만 있고, 뭐 물 같은 건 없는데? 네? 원래 무덤에는 물 있으면은 네. 냉장 자리가 아니라 풍수할 때 다 그런 물 자리는 네. 그 묘를 안 쓰잖아. 아, 아니 선생님. 네. 여기 저희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근데 여기 저희가 찾는 데는 물인데 네. 구지봉에도 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물이 없고. 물은. 네, 여기도 물이 없고. 김해라는 지명 자체가 네. 옛날에는 철이 많이 나고 바다에 둘려져 있다 해서 김해라는 지명을 받았지만 지면이 이렇게 올라옴으로 해서 바다가 부산 영혼적으로 밀려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옛날에 이 자리도 물이 있었던 자리네요? 네, 그렇죠. 그때 어떻게 가야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부여 쪽에서 가지고 교역을 하다가 거기 공주가 예쁘니까 여기 남자 수로왕이 청혼을 하니까 나는 아유타국의 공주고 네. 당신은 왕도 아닌 주제에 우리 혼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아~ 아버지가 퇴자를 하니까 네. 철 다스리는 민족을 데리고 여기 와서 가락국이라는 나라를 만든답니다. 와. 그리고 만들면서 맨 먼저 나는 가락국의 왕이니까 딸 주십시오 하니까 그때서 혼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럼 김수로왕도 태어날 때부터 왕은 아니었네요? 그렇죠. 아, 그럼 여기 가락국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네. 자기가 왕을 하고 네. 그러면 그것도 다 사랑을 위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연화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연화사요? 네, 연못 위에다가 네. 이렇게 그럼 절을 지어놓고 그러면 그것도 김수로왕이랑 연관되어 있는 네. 그런 저수지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일단 그쪽으로 한번 가보죠.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여기도 물 같은 거는 야, 여기 연못 진짜 크다. 아, 야, 이 정도면 진짜 뭔가 이제 물이 좀 나오기 시작하네. 야, 약수도 여기. 어? 근데 여기 거북이 있네, 거북이? 거북이. 야. 선생님, 김수로왕이랑 연관이 있다 그래가지고 일로 찾아온 거거든요. 준궁전이거든요, 여기가. 무슨 준궁전이요? 준궁전이요? 예. 그 허왕호 여기 계셨던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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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셨어요. 그럼 이게 허왕호 혼수인가요, 혼수? 아니요, 연자류라는 게 네. 등각 있잖아요. 네네. 등각을 지으면 기둥 있잖아요. 석가래 같은 거 기둥. 객사로 쓰다가 네. 100년 전, 100년 후부터인가? 이렇게 아마 저를 사찰로. 아. 이 물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하수 지금. 와, 잉어들 이렇게 많네. 아, 신기하다. 아, 아쉽다. 연못은 이렇게 있는데 아, 여기서도 뭔가 단상 없는데. 어? 와, 나오자마자 여기 무슨 시장이 있네. 야, 신기하다. 하나하나 뭐 뭔지 있다. 네. 외국 상품이에요? 아, 외국 상품이요? 베트남, 태국. 베트남이 태국이요? 근데 이걸 누가 사가요? 베트남 사람, 태국 사람. 아, 베트남 사람, 태국 사람이요? 아니, 다 외국말로 써져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아. 여기, 모르세요? 김해. 응. 여기. 아니, 뭐, 여기. 저기 혹시. 혹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이거 혹시 어딘지 가보셨어요? 예? 네?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기? 저도 여기 가고 싶어요. 아, 여기 알아요. 어, 알아요? 어, 어딘데요? 여기는 그 산에 무슨 산이지?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나와요. 산 위에 이게 있다고요? 네, 산 위에. 어느 나라에서 오셨는데요? 저 베트남. 혹시 베트남에 있는 산 아니에요?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한국 사람 아니에요? 아, 저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아, 네. 한국 사람? 와, 여기 인도 음식점도 있네. 야, 그동이 인도 음식점인데 여기 허황우. 뭐 먹어야지 뭐 좀 생각이 나게 그러지 않을까? 아, 어, 안녕하세요. 이거 단들이 없어? 이거 단들이 있어요. 아, 이거 단들이 있고 단들이 없고. 아, 이거 단들이 있어요. 단들이. 근데 뭐 인도의 그 냄새 나는데. 와, 진짜 맛있네요.
근데 이거 김수로왕도 많이 먹었겠죠? 호왕과 해줘가지고 그쵸? 남편인데 음식 해줬을 거 아니야? 한국 음식 잘 못하니까 인도 음식으로 혹시 그 잘 모르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 어디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여기? 예 알아요 무척산이요 네? 무척산 무척산? 예 친구들이 이거 트레킹 트레킹? 예 이름이 무척산이에요? 예 무척산이요 김해에 있는 무척산 예. 김해 무척산 와 야 아침 공기 진짜 좋다 와 벌써 여기 농사 다 끝나셨구나 저 까치들 와서 먹으라고 새들도 와서 먹고 까치 먹으면 배 터지겠는데 까치가 먹다 먹다 이제 그냥 놔뒀나 봐 어? 아니 김장하시는 아니 김장합니까? 아 아니 배추를 뽑아서 바로 김장하시는 거예요? 예 와 이거 벌레들이 많이 먹었네요 이런 거는 예 농약을 안 쳐 농약을 안 쳐가지고 농약 안 쳐 아 더 심어서 여기 농약 안 한 거니까 혹시 뭐 보쌈 같은 건 없어요? 지금 없으니까 아, 오시라고 그래요 아 네 아 살지? 네. 와, 원래 이런 맛이에요, 이게? 여기. 아, 그래, 호수도 호수. 기도원 있는데 이거 만들고 기도. 딱 보니까 아시겠어요? 네. 아, 저 천지봉. 네, 사방에 저기 저기 저거 저거. 아, 저 저기 앞에 있는 저 산이요? 네. 저희 저쪽 올라갈게요. 네. 네. 저기. 아. 아, 네. 아, 산 공기 너무 좋다. 아, 벌써 이제 낙엽들 다 떨어졌네. 와, 이 풍경은 진짜 좋은데. 와, 무척산인 거 알겠지? 아, 무척 힘드네요. 괜히 다음에 적당산 가야겠다. 적당산. 뭐지? 암자인데요, 암자? 야, 뭔가 이렇게 바위마다 암자 하나씩 올려놓은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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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치세요. 제가 버티겠으니까 빨리.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우와. 또 피었다. 아, 저 좀 뚫려 있구나. 오. 와, 오 기운이 여기 엄청난데요? 다 오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처음 이렇게 야 되게 멋있게 찍으셨어요. 아, 예. 아, 저희 거기 가려고 그러는데 초행길이라서. 네. 저기 길 있는 데까지 좀 같이 가주시면 예, 안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위들이 이렇게 쭉쭉 뻗어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다 이거 남아요 네. 상식적으로 이 산 꼭대기에 그 넓은 연못이 있다 하는 이해가 그러게 이게 진짜 백두산도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천지 연못이 두 군데가 있어요 네. 북한에는 백두산에 천지가 있고 그쵸? 남한에는 김해시 생기면 무척산에 천지가 있어요 뭔가 좀 수상적인데요? 그쵸? 말이 많아 그쵸? 저희가 항상 말 많은 사람들이 네, 뭐 신뢰도가 떨어지잖아. 그런 게 만약에 천지 연못이 있는 것도 뭐 네. 벌써 방송에도 나오고 텔레비전 나왔지. 그렇죠. 일단은 올라가보죠. 갈 수 있는 데까지. 이런데 바위가 이렇게. 조심조심. 아, 예. 우와. 와 이거. 우와. 아득하죠 지금. 경치는 진짜 좋은데요. 그렇죠. 여기서 네. 바라보면 네. 저기 멀리 있는 김해 평야가 다 눈에 들어올 것 같지 않나요? 와 이게 다 평야예요.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큰 바위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네. 구멍이 이렇게 엄청 네. 뚫려 있죠. 네. 이런 게 다 이렇게 손을 잡고 올라간 사람들이. 아, 암벽등반 네. 사람들이. 네. 저 옛날에 그 올라가고. 클라이밍 하려고 했던 거 모르시죠, 감독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안전장치. 아니 헬멧 쓰고. 손과 발이 같이 떨어지면 안 돼. 엥가이 그러고 올라가 봐라. 근데 개고 온다. 옳지? 그래서? 아니야 이게 찍어 됐다 됐다 아 나 손목 좀 이상했어 보셨어요 지금? 한 30m 올라간 거? 우와 여기 완전 무슨 지리산인 것 같아 지리산 와 진짜 멋있다 와 어떻게 이런 풍경이 있다 야 진짜 김해는 이렇게 올라와서 봐야 되는구나 와 저 산들이 뺑 들어져가지고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여기 천지 아니야? 와, 여기 물 올라간다. 아니 어떻게 밑에는 물이 없다가 꼭대기 올라오니까 물이 생기지? 이제 내려오네. 야, 이거 저거 어디서 내려오는 물이야 저게? 저거 이거 저건가 천지? 와, 뭔가 물 냄새가 나는데. 와, 아니 아직 안 보여. 저 보인다. 감독님 빨리 올라오세요. 와, 야 말도 안 돼. 아, 감독님 이거 봐요. 와, 진짜 신기하다. 이런 거는 그냥 우리 이어서 찍어갖고 보여주면 네. 시청자들은 그냥 아래에 그냥. 그쵸? 어? 예. 네. 우리가 지금 찾아온 거랑 김수로왕이랑 무슨 연관이 있다고 우리가 그걸 힌트를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지? 그게 이게 아, 이게 연못이 그러면은 김수로왕이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김수로왕께서 돌아가셔서 거기가 금부물리형이라 굉장히 좋은 명당 길지였어요. 그래서 아. 그곳에 릉을 쓰고자 네. 릉을 이게 땅을 팠는데 네. 물이 그냥 펑펑 솟구쳐 올라왔어. 이 고장에서 가장 높은 산 봉우리로 올라가서 그게 무척산이구나. 네, 그 네. 땅을 파기 시작하면 산 봉우리를 파기 시작하면 물이 아. 쫙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아. 그래서 무사히 릉을 다 섰는데 저기 밑에서 처음 시작했던 그 김수로왕릉이 네. 네. 어떻게 보면 이 천지가 있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곳이네요. 와, 그거 완전 되게 가물어도 물이 이 정도로 있고요. 아. 네, 비가 굉장히 많이 와도 물이 빠지고 이 정도로 있어요. 그럼 수증자 보인다. 어? 아 진짜? 좀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어... 아니 저기 소나무가 없는데? 소나무가 없는데? 아 이 소나무인가? 잠깐만. 저쪽에 은행나무 같은 게 있지? 그렇죠. 저거 있고. 야. 쪽 있고. 교회 탑도 보이고. 이쪽에 팔각정. 팔각정 보이고. 기도원도 있으니까 조용해야겠죠? 네. 김수로왕의 전설이 서려 있는 무척산 천지 드디어 찾았다! Combination of words I could put on the back of a postcard. No song that I could sing, but I can try for your heart. And our dreams, and they are made out of real things, like a shoebox of photographs with sepia tone loving.